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역풍을 많이 고려하는데 태풍 지나갔는데 무슨 역풍입니까?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민주당 정권이 자멸의 길로 뉴스톱10 뽑은 4위 얘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당 지도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의원 연일 거침이 없습니다. 윤 총장 탄핵을 오늘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제는 이낙연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제도개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벌써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생각이란 들고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역풍을 많이 우려하는데 태풍 지나갔는데 무슨 역풍입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는 정말 그 삼각가르텡을 통해서 총공세를 하고 민주당하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쪽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다 싸우는데 우리는 뭐 권총 하나만 쏘자고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또 김두관 의원이 최근에 SNS, 오늘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을 그대로 두고 선거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 선거를 치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를 더해서 마치 지도부가 좀 이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낙연 대표를 겨냥한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사실 최고 지도위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현안을 조금 넓게 보라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 탄핵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는 걸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레임덕을 이야기하는데요. 레임덕이라는 게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현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을 때 그때부터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김두관 의원이 전면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여당 의원들에게 친서까지 돌린 이 현상 다른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레임덕의 전조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이낙연 대표의 지도력, 이 리더십을 흔들면서 이것이 역풍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마도 만약에 역풍이 불어서 중도층이 이 윤석열 총장 탄핵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게 되면 이번 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금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지게 됩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대권 가도에서 김두관 의원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 차원에서는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강성 친문의 지지층도 흡수를 하면서 이낙연 대표의 보궐선거 리더십 또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개인의 자기 정치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정치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두관 의원이 선봉에 서 있는 이 윤석열 총장 탄핵론에 사실 어젯밤에 추미애 장관 역시 거들었었죠. 추 장관의 어제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법원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법원 결정에 항의 안 하세요? 거기 들겠죠. 박성현 부대변인님, 저희가 어제 발빠르게 뭐 이 소식도 잠시 언급을 했었거든요. 뉴스탑10에서도. 그런데 추미애 장관까지 한 의원의 글을 윤석열 탄핵 럭풍을 오지 않는다. 이 기고글을 공유했다는 건 추 장관도 내심 윤 총장 탄핵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부에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자기의 그 코테이션을 쓰지 않고 그 기사를 이렇게 옮겨온 것이지 않습니까? 쌍따옴표를 쓰지 않고. 예, 예. 기사를 옮겨온 것인데, 뭐, 내심은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민주당 안에 많은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들이,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징계, 그리고 법원의 결정 그 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 이제 검찰이 보이는 어떤 이런 태도가 이제 영향이 좀 큽니다. 이번에 그 뭐 보셨겠지만은 법원의 결정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게 뭐 결론은 인용 아니면 기각 하나로 나오지만 네.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좀 부적합한 행위, 비위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합니다. 문건 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은 사과를 했고요. 이제 추장관도 좀 그러고 있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아직 이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법무부가 징계 사유를 올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입법부가 그러면 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그 견제를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법부는 뭐 당연히 입법부의 권한으로 이렇게 민주주의 영역을 좀 이렇게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어떤 견제 수단, 이것으로 탄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옮겨놓았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죠. 박성현 부대변인, 제가 질문 하나 짧게 드릴게요. 예. 당직 맡고 계시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이 탄핵론에 동의하십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배경에 예.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슨 역풍이냐 아니냐 뭐 이런 고려보다는 그것이 이제 뭐 여당으로서 어떤 적합한 이런 알겠습니다. 조치냐 뭐 이런 거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예. 앞서 김두관 의원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 말고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까지도 예. 오늘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검찰개혁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있게 결정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의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초선 열린민주당 여당 초선 열린민주당 의원 철엄회라고 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뤄진다면 다시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지난주에 윤 총장이 직무 복귀했을 때는 그때 바로는 곧바로 여러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지도부가 좀 신중론을 펴는데도 이제 여당 내부에서는 좀 꿈틀꿈틀하는 것 같네요. 글쎄요. 참 윤 총장이 사과를 안 했다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 아니면 뭐 지금 이 초선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수사권을, 검찰 수사권을 이제, 빼겠다. 또,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야 된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교도소를 담장을 갑니까?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검찰이 함부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을? 이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지금 여당이 옛날에 108번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시 초선 의원들이 108명이나 당시에 탄핵 역풍으로 많은 초선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어떤 당에 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총선에서 굉장히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당시 그래서 108명의 의원들이 초선들이 들어와서 이걸 하도 골치석이니까 그때 중진들이 108번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지금 뭐라고 해요? 철엄회입니다. 철엄회라고 하는 의원들이 지금 뭐 이렇게 따라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참 이게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 지금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고 아예 뭐 기소청으로 하고 뭐 그렇게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법률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과연 이게 지금 헌법에 맞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지금 윤 총장이 저런다고 해서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뭐가 고민이고 뭐가 지금 문제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 지금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뭐하러 국회에 오셨습니까? 오로지 윤 총장 하나 잡으러 국회에 오셨어요? 정말 국민들 좀 생각하는 철엄회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기자회견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검찰 압박에 나선 것 같습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가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기 보면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부분에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의견을 좀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검찰 죽이기입니다. 검찰 죽이기. 그리고 이제 그 수사권은 크게 그 공용 경찰하고 그다음에 그 민변 공수처 두 군데 나눠주겠다. 이게 개혁입니까? 검찰을 완전히 수사권 없애서 죽이고 그다음에 민변 공수처 공용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주면 검찰은 이제 껍데기 기소권만 가지면 이게 과연 개혁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잠시만요. 너무 일반화하시는 건 아닙니까? 뭐 경찰하고 수사 잘할 수도 있고 기소권 공소권 또 분리하면 수사권 분리하면 나중에 또 국민들에게는 또 이로운 일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공수처는 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왜 분리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공수처는 이게 둘 다 가지고 검찰만 이게 껍데기로 만들면 이게 개혁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의 수사력과 검찰의 수사력은 틀리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따라서 저는 이게 과연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혁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이게 개혁이라 칩시다. 예. 근데 왜 지금 합니까? 지금 이게 개혁을 하려면 정권 초에 검찰 개혁을 해야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는 왜 개혁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수사할 때는 왜 개혁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윤 총장 겨냥하고 하는 말 하라는 것 말씀이십니까? 제 말은 이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 확고했다면 예. 정권 초에 힘이 있을 때 그때 검찰의 힘을 빼고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죽은 권력을 검찰을 이용해서 이게 죽은 권력을 사사지 잡았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검찰을 토사구팽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과거에 그 살아있는 권력을 이제 겨냥하니까 지금 와서 개혁한다는 것은 순수성이나 그게 방향에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일각에서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윤 총장 압박 움직임과 검찰개혁 특유의 이런 얘기들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당 의원들 일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이런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연휴 2, 3일 사이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3천 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검찰 개혁해라, 사법 개혁해라, 아. 탄핵해라. 아하. 180석 주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천 통을 지금도 내 전화기에 천 통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 받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저 장애치 발언 아니면 서른 의원도 꽤 그 핵심 강성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예전에 윤 총장 자진 사퇴하라는 말씀도 처음 한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도 문자 폭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본인 같았으면 윤석열 총장 해임할 거라고 말했던 인물이 서른 의원이죠.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 받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또 초선 의원을 비롯해서 중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 정당이 거기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 미래통합당, 그 이전에 이 자유한국당, 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체제를 보면 압니다. 그때도 사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정부 투쟁에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집중하면서 매주 장애 투쟁하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효과적인 협상 전략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점거하면서 물론 대의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싸움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도 내주고 선거법도 내주고 손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투쟁 일변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총선에서의 기록적인 참패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모두 각각의 지역구에서 낙선했습니다. 이 예시뿐만이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은 중도층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부의 어떤 편향된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은 듣되 중진 의원들일수록 지지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리딩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친문으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너무 많이 힘을 내어주고 주도권을 내어주고 끌려가다 보면 과거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실패했던 것, 그 이전에 친박 체제가 실패했던 정치적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지지자의 말대로 하는 게 쉬운 정치겠지만 결코 큰 정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지도도 역대 최저치로 좀 떨어졌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제가 계속 짓궂은 질문만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지지율도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앞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바로는 강성 지지층에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당 내부에서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지금 뭐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그 시점이 마침 이제 그 뭐 소위 이제 주윤 갈등이라고 하는 이 국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와서 당의 정책을 정하거나 당의 어떤 그 스탠스를 잡은 적은 뭐 제가 보기엔 아직도 없습니다. 예. 당내 많은 그 지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뭐 그건 어느 당이나 뭐 건강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 당 대표가 이제 좀 넓게 보자라고 했는데 조선들이 그 뭐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일면 또 뭐 당의 건강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적이라는 말씀. 예, 그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은 뭐 자유롭게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고요, 당에서. 그다음에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검찰 개혁 특위를 그 소송이 끝난 뒤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확대해서 이제 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아까 기소와 그 수사의 분리 문제는 예.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방향이 아니고요. 다른 그 이거는 이제 입법 예를 봐서 알 수가 있고, 이제 정책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또 누구를 겨냥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다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애초에 우리가 민주당이 생각했던 원안보다는 좀 절충된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참에 좀 이렇게 완전한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서 좀 검찰 개혁을 좀 더 해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히려 제도 개혁을 이렇게 잘 해나가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꼭 강성 지지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당 지도부의 만류와 자제도 강성 발언 혹은 윤 총장 탄핵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일부 의원들 얘기, 여당 내부 목소리 정리를 해봤습니다.